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행복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썰을 하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본인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본게 있는데, 예,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에 53%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제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스스로 행복하게 산다. 나 행복에 좀 근접해 있다. 예. 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방송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예. OECD 기준으로. 그런데 왜안 높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악착같이 버틴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쫓고 있는데 왜 행복이 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난 불행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행복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도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막상 자기 입으로 나는 행복하다. 난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별로 없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예.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지를 명확히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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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쫓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돈 없는 사람보다 낫겠지. 나은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무조건 충족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많건 적건,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돈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행복이 어떤 건지,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한 번도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든지 이거를 구체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 따라가는 대로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남들 눈치나 남들 추구하는 데다 가버리잖아. 근데 그게 보면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행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다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똑같으면 안 되는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뭐라면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망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전혀 모르고 깨닫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행복이 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평생 맛볼 순 없어도 어느 정도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도 단 요만큼도 한 모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모르면 나이 먹어서도 모릅니다. 네. 나이 먹어서도 영영 모릅니다. 여지껏 몰랐는데.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1번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진짜 진정을 원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삶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삶을 남들한테 간섭 안 받고 침해 안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는 그 체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끌려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남들이 원하는 아파트, 남들이 원하는 직장. 예. 제가 봤을 때 서울 살고 싶은 것도 서울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니까 가는 거야, 그냥. 구안은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서울에 마땅한 계획이 없어도. 하나가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왜 사요? 물어보면 인프라. 인프라가 좋아서요. 근데 그 인프라 다 쓰지도 못하거든, 현실은. 그리고 그 인프라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도 어찌 보면 자신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닌 거, 어떻게 보면. 뭔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다수가 가면 을에 따르는 것들. 예. 네. 한 번도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 지금까지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냥 계속 지금까지,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이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면 그게 좋은 것 같다 생각하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그 남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맞냐고.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대답 못할 겁니다. 예. 예, 못해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 취향, 뭐 선호하는 것들, 대부분이 순수한 나 자신만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들의 이목과 시선에 집중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대세 같은 거, 유행 같은 거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동떨어져 있고, 나는 뭔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뭔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끌려당기는 게더 비참한 게 아닙니까? 이유 없이. 그냥 남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여지껏 지금까지 남들이 하라는 대로 쭉 가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뭔가 문제점 같은 거못 느꼈습니까?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아 그래 가능갑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왜 불행한데요? 왜 행복하다 느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음에도 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도 행복하지 않다면 방식을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압박 때문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뭔가 그런 거잖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소수의 어떤 방식을 존중하지 않잖아. 다수가 따르면 그 다수가 소수를 뭉개버리는 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도 되잖아. 지방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산다고 무시하잖아요. 지방이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깔보지 않습니까? 야, 거기는 뭐 지하철 다니냐? 스타벅스 있냐? 이마트 있냐? 야, 거기 젊은 아가씨도 없는데 그거 뭐하고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도 남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그 청승맞게 그게 뭐냐? 난 그렇게 못 산다.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자꾸 뭔가 이제 나보다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그걸 막죠. 부모님들이 막는다거나. 예. 주변 사람들이 막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색깔이 없어요. 예. 자신의 색깔도 없고 자신이 가진 고유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남들 살고 싶은데도 남들 가는 방향대로, 예. 네. 그렇게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각자 소망하는 게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른데, 왜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겁니까? 똑같이 살아서 행복하면 불만이 없어요. 똑같이 산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만의 행동을 못 하지 못해요. 집단에 끌려가지고 자꾸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별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방향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전혀 고쳐나가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각자, 뭐, 여러분들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색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느끼는 게 뭔가 색깔이 없어요. 자동차 색깔을 봐도 알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색만 보더라도 까만색, 은색, 흰색이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래요. 차가 왜저 색깔밖에 없냐? 그리고 외국 사람들 놀래는 게두 가지예요. 차 색깔하고 사람들 옷 입는 거. 뭐 단체로 뭐 합의라도 한 것처럼 옷을 똑같이 입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뭔가 유행하면 다 같이 따라 입잖아요. 여러분, 남들과 따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꼭 남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면 방식을 바꿔 나가야죠.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해요. 먹고 사는데. 돈 벌어야죠. 돈은 버는데 돈을 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 그걸 꼭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줄 필요도 없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꾸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냐 말이야. 일할 때 눈치 보는 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 끝나고 나서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면 그만이에요. 그 남들한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런 힘든, 각박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각자의 원하는 삶, 각자 하고 싶은 뭐 취미라든지 본인이 살아가고 싶은 어떤 삶의 이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면서, 내 색깔을 유지해 나가면서 좀 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만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답이 빤히 보이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